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사용자 정의폼 작성 및 컨트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용자 정의폼 작성하기인데요. 그 사용자가 유저가 이제 여러 가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성을 변경해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자 정의폼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아울러 이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엑셀 옵션에 보안센터 가셔서 그 보안센터 설정에 매크로 설정 모든 매크로 포함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죠? 예제가 에러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좀 알고 가시고, 자, 삽입에 사용자 정의 폼을 실행해서 컨트롤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그 사용자 폼을 디자인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실행을 시키게 되면 사용자 정의 폼이 실행이 돼요. 자, 이거는 직접 만든 걸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사관리 주식회사 유경, 그 다음에 왼쪽에 속성을 보면 얘는요 라벨이다라는 거죠. 얘는 라벨로 처리했다라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 속성창을 눈여겨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라벨, 그 다음 여기는요 텍스트 박스죠. 마찬가지로 여기 인사정보 프레임 조심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여기 프레임, 그래서 속성이 프레임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옵션 버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커맨드 버튼, 명령 단추, 여기는요 콤보 박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서브 사용자 정의 폼 실행 F5도 되고 실행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저 폼이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폼은 미리 만든 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하나하나 하면 또 시간이 꽤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이벤트 작성하기, 요거는 좀 재밌는 예제거든요. 이건 뭐냐면 컨트롤을 이용해서 영어 회화 사전을 만들어 보자, 영어 회화 사전을 디자인해 보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매크로 포함이 선택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직접 가겠습니다. 자, 이거죠. 자, 영어 회화 사전 만들기, 얘도 역시 라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커맨드 버튼으로 만들었어요. 됐죠? 그러니까 이 커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좋은 하루 되세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커맨드 버튼을 누르면 영어가 뜨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자, 프라이빗 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 커맨드 버튼을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때 이벤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 서브, 서브의 마지막,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가로 열고 땡땡이 have a nice day 땡땡이, 됐죠? 자,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뜨죠? 좋은 그 영어 회화 사전 만들기, 그래서 좋은 하루 되세요 영어를 표현하면 클릭하면 have a nice day 이렇게 뜬다는 얘기죠. 재밌죠? 시간 들여서 하나하나 만들면 또 재밌는 예제가 나오겠죠. 되네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정의폼 도구 상자, 요거는 뭐 우리 컨트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개체 선택이고요. 그죠? 개체 선택할 때. 그 다음에 뭐, 레이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라든가. 요거 우리 콤보 상자. 그 다음에 목록 상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체크 확인란이죠? 그 다음에 옵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토글.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죠? 아까 잠깐 살펴봤던 거. 명령 단추. 그 다음에 연속 탭. 요거는 이제 다중 페이지고. 자, 요거는요. 스크롤.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스핀,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레퍼런스, RF, 에디트, 편집이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이름만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의 주요 속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엑셀 이론의 마지막이 되겠네요. 자, 컨트롤의 주요 속성. 첫 번째로 이제 디자인 모드. 픽처라는 건 그림이죠. 표시할 그림을 지칭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의 얼라인먼트, 위치, 어디로 갈지. 그래서 그림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림의 사이즈의 유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폼 페이지의 배경 그림 방법, 모드 어떤 방법이냐. 그다음에 픽처 그림의 포지션, 위치를 뜻하는 거죠.
다음에 폰트 글꼴이죠. 글꼴. 그래서 글꼴의 크기, 모양, 속성 등을 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작하고 관련된 건 오토 사이즈, 자동 크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개체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캔슬 취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디폴트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주어지는 값을 디폴트라고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명령 단추에 적용되는 속성으로 폼에 기본 명령 단추를 설정한다.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다음 멀티 셀렉트 여러 개를 선택하는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텍스트 텍스트의 얼라인 위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를 맞추는 방법이다라는 거. 아까 얘기한 그 얼라인먼트 얼라인 같은 의미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나요? 모양 관련 속성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화면이 다 들어갈까요? 다 안 들어가네요. 자 모양 관련 속성 얼라인먼트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위치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백컬러 뒷부분 색깔이고 포어컬러 그럼 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경색 전경색 이렇게 좀 불러요. 그 다음에 보드는 테두리죠. 테두리 색깔 테두리 유형이고 캡션 제목이죠. 그 다음에 value 값이고 내용을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저블 보이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의 표시 또는 숨김을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속성 count, 그 column count 그러면 column은 열이니까 열을 갖다 count 하겠다. 열의 숫자를 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column의 너비죠. 너비 열의 너비. 그 다음에 행들의 리스트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리스트의 목록의 너비죠. 목록의 너비. 그 다음에 텍스트는 텍스트고 그 다음에 탑 인덱스 색인이죠. 그래서 목록의 맨 위 항목을 반환. 맨 위 목록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컨트롤의 주요 메소드하고 컨트롤의 주요 이벤트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dd 아이템. 그러면 add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추가한다, 새로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콤보나 목록 상자 항목을 추가하는 거죠. 아이템, add 아이템. 그다음에 clear라는 건 모든 개체를 제거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복사, 잘라내기, 페이스트, 붙여넣기, 무브 이동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set focus 개체로 포커스를 이동하는 거죠. 포커스를 어느 쪽으로 세트 시킨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 주요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 그럼 업데이트 한 후에 비포 업데이트 업데이트 전에 그런 뜻이고 체인지 변화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드랍 버튼 클릭 그죠? 그래서 드랍 단추를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엔터 쳤을 때 엑시트 그래서 포커스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 다음에 스핀 다운 스핀 업 스핀 단추를 갖다가 다운을 누르거나 업을 누르거나 그럴 때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의 주요 이벤트까지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엑셀 길게 길게 달려오셨죠. 스프레드시트의 개요서부터 시작해서 함수 차트 그죠 우리 데이터 분석 도구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